쉿! 이 세상엔 백수가 살고 있어요. 땡자땡자 노는 그 백수가 아니라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총 3번 왔다리 갔다리 면접 열심히 보는 그런 백수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저를 속이는 걸까요? 그 정도면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놀리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제 이력서는 글 잘 쓴다고 소문났다고요. 그럼 이제 일주일간은 제 세상 엿보러 오세요. 가지 마시고요. 11월 1일 수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부엌에서 육개장이 나를 부른다. 부름에 응해주기 전 주먹밥부터 행복하게 먹어준다. 이 조그마한 녀석은 출출할 때 한 끼로 딱이다. 특히 밥이 없을 때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어서 아주 편리하다. 게장게장 육개장 라면이 하나 있길래 뜨끈하게 먹어줄 거다. 근데 나 바본가 왜 이 뚜껑을 죄다 뜯었지. 요새 많은 면접으로 정신없음이 행동으로 티가 난다. 정말 취준 만큼 멘탈이 나가는 건 없는 것 같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면접은 다 떨어지고 면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힘이 쭉쭉 빠지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피말린다. 연락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실망하고 불합격했다는 말을 들어도 멘탈이 바사삭 흔들린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옷에 흘려버린다. 11월 2일 목요일. 오늘 진짜 개같은 일이 있었다.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받는 약과 빈혈약이 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처음 가는 거라 근처 병원을 알아봤더랬다. 근데 시골이라 그런지 죄다 차 타고 가야 하고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이럴 수가. 후기가 2.3이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후기 안 좋은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상담실에서 약 처방만 받으러 왔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50대처럼 보이는 남자 의사가 되게 불친절한 말투로 증상을 대충 물어보고 치료를 하게 대뜸 누우라고 했다. 아니요, 저 약 처방만 받으러 왔어요 하고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먹던 약 성분을 말했다. 주사도 안 맞아도 되고. 응,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갑자기 반말이라니? 일단 내라고 답하고 있으니 의사가 가만히 멀뚱멀뚱 날 쳐다봤다. 다 된 건가요? 치료 안 받는다며? 응? 아저씨 왜 자꾸 반말이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누르며 어른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예의로 진료실을 나오는 걸로 마무리했다. 너무 화가 나서 햄버거를 사와서 먹고 혼자 기분 풀었다. 오후에 면접 연락을 받고 또다시 준비 중. 4시쯤 내가 한 볶음밥을 냠냠 먹으면서 열심히 눈알을 굴렸다. 생일 때 선물 받은 과자도 먹었는데 넘나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 내 기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니. 그치만 요새 마음은 아주 텅텅 비어있다.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니 본격 요리를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났지만 뭐 죽진 않을 테니 오리를 볶아서 먹을 생각에 들떠있다. 근데 내일 면접 보는 곳은 이상하게 채용 공고에 급여가 써있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제목 맨 처음에 써있는 것. 이런 경우는 뭘까 생각해봤는데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채용을 못해 급여를 높게 올려서라도 뽑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인 건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역량이 있다면 마음껏 지원해라라는 당찬 신호인지 부디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나저나 요즘 경제가 안 좋은 게 맞긴 한가 보다.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연락은 다 오지만 두 번 떨어지고 그 뒤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한 단계 낮추고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20대 중후반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는 느낌이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부터 2시간 동안 버스에 몸을 싣고 면접을 봤다. 실무자 면접이었는데 꽤 괜찮고 편안했고 긴장도 덜 되었다. 왜인지 붙을 느낌이었다. 거기서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대표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걸 며칠 뒤 깨달았다. 경쟁률도 상당했고 나의 개인적인 느낌과 긍정적 반응이 반드시 합격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걸 깨달음. 면접이 끝나고 우육탕면을 먹으러 가는 중. 이땐 떨어지지 않을 걸 확신해서 꽤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우육탕면은 전전전 회사 다닐 때 엄청난 단골이었는데 다시 오니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추억이 생각났다. 그런데 정작 그릇이 미니미해지고 맛도 살짝 연해진 느낌이라 맛은 조금 실망. 근데 김치는 맛있었다. 커피빈 최애 메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마시며 지하철 타고 홍대로 이동. 중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가고 소품샵 투어도 잔뜩 했다. 나 소품샵 차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 친구들과는 19살 때 사진을 찍고 10년 만에 찍는 사진이다.
몇 없는 친구들 중 이렇게 오래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세상을 버텨가는 것 같다. 사진 속 웃는 우리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예뻤다. 11월 4일 토요일. 오늘은 대학 친구들이 지나간 생일 축하 겸 오랜만에 보러 다들 만났다. 생일 케이크도 받았는데 한신포차에서 케이크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친구네 집에 놓고. 이 친구들도 대학교 때 만났는데 벌써 9년. 아니 이제 10년 차가 다 되어간다. 11월 5일 일요일. 비가 주룩주룩 오는 일요일 저녁 순대국 한 사발 들이키고 집에 와서 내일 먹을 김치볶음밥을 미리 했다. 파기름을 송송 내고 김치를 복복해준다. 어느 정도 냄새가 올라오면 썰어둔 스팸을 준비시키고 파기름 김치팬에 목욕 풍덕. 그 사이 엄마가 준 오렌지를 갈갈해버리기. 이 믹서기도 엄마가 준 건데 디자인을 보니 꽤 옛날에 산 것 같은 느낌. 밥은 잘 되고 있구나. 스팸이 너무 짧까봐 밥 더 넣고 배도 갈아볼까? 최근 갈린 멘탈도 이렇게 퍽퍽 갈려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감자칼로 배 깎는 사람 여기요. 11월 6일 월요일. 어제 해둔 김치볶음밥 데우기 시작. 아침에 세상 귀찮으니 미리 해두길 잘했다. 계란 후라이가 빠질 수는 없지. 마이러브 계란 후라이. 노른자라는 존재는 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다. 뜨거워졌나 확인할 겸 한 입 먹어버리기.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간 보면서나 서서 먹는 거에 취미가 있는 듯하다. 어쩔 땐 그냥 서서 식사 끝내버림. 치즈도 뿌려줬는데 냉동실에 꽝꽝 얼어있어서 그런지 뚜껑을 아무리 덮어도 잘 녹지 않는다. 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노른자는 얼핏 익어가는 게 보이는데 치즈놈은 녹을 생각을 하지 않네. 그 사이에 새밥도 했는데 난 진밥이 너무 좋아서 매일 어지간하면 진밥을 먹는다. 그래도 새밥을 했으니 볶음밥도 볶음밥이지만 이것도 꼭 한 입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김과 같이 대령 완료. 내일 또 면접이 잡혔다. 이번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면접 볼 때마다 다들 너무 멀지 않냐며 걱정을 하곤 한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을까? 이사 오고 취직이 더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럴 리는 없겠지 뭐. 면접을 한 번에 다다다 보고 결과도 한 번에 다다다 듣고 싶다. 취직 좀 하고 싶다 제발. 생각보다 공고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력서 열람도 다들 너무 늦게 한다. 이놈의 조급함. 조급함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내일이면 예금 만기 날인데 이사며 모며 돈이 필요해서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만기 상환했는데 남은 돈이 내 코딱지만도 못했다. 그래도 열심히 모은 거에 의의를 두고 난 모으는 건 자신 있으니 얼른 취직만 되면 되는데 저 좀 데려가 주실 분. 그리고 이날 개인적으로 엄청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작게 보면 개인에 대한 일이고 크게 보면 가족에 관한 일인데 서러워서 버스에서 눈물을 훔치고 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지도에 집 근처 지방법원을 검색해봤다. 말을 하면 길어지는데 이걸 밝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우선 두렵긴 하다. 어쨌든 잘 해결은 됐는데 그때 들은 말들과 행동들로 상처받은 내 마음은 잘 치유되지 않는다. 한두 번도 아닌데다가 3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싸움들과 상처주는 행동들과 위협. 그런 사람이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날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단조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미웠다.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욱 비참해졌다. 언젠가 이 주제를 수면 위로 꺼내보도록 해야지. 맛있게 점심 저녁 야식까지 다 먹었다. 11월 7일 화요일. 날씨 실하냐. 면접 보러 또 아침부터 버스에 몸을 싣고 떠난다. 진짜 미친 날씨 너무 추워서 입 돌아갈 뻔했다. 나 추위에 약하다고요 날씨님. 버스에서 헤드뱅잉하며 졸았더니 어느새 도착. 그런데 1시간이나 일찍 오는 바람에 카페 가서 냠냠. 아 근데 긴장해서 그런가 화장실 신호가 오는데 10분 전이어서 그냥 올라갔다. 면접 보러 온 건데 뭔가 오피스텔처럼 생겨서 관리실에 호출을 누르는 그런 곳이었다. 일단 첫 인상부터 탈락. 회사 분위기나 사무실 비주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캄캄하고 어두운 분위기라 별로였다. 나는 분위기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면접 보는 실무자는 괜찮았는데 회사 분위기와 하는 일 등을 들어보면 그냥 그랬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눈을 낮췄으니 웬만하면 가려고는 했는데 오늘 본 여기는 된다고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연봉이 협의가 되어도 말이다. 이젠 오래 다닐 곳이 필요해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다. 너무 추워서 집에 와서 간편식 죽과 김치를 먹었다. 면접 보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
하루하루를 게임 속 캐릭터처럼 살아보자. 일일 퀘스트도 깨보고 주간 퀘스트도 깨보는 거야. 이래봬도 우울증 극복한 사람이라고요.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며 조금 기분 상기시켜본다.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조금 나아지긴 하는 듯. 면접이라는 핑계로 밖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달간 집구석 두더지로만 살았었는데 다행이지 뭐. 앞으로도 파이팅 해보자 나의 행복한 서른아. 지라기를 지켜봐주세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와 함께.